이시종 지사의 인사는 관피아 스타일. 근데 이번에 삼성 때문에 좀 바뀌었다는 거죠. 후배들한테 자리를 물려주는 용태 형식으로 가서 그 기관장이나 뭐 상임이사나 이런 걸로 갔는데 그렇게. 최근에 이시종 지사는 정렬을 꽉 채워준 그런 공무원을 내보낸다. 후배들 술똥 피우는 것도 아니고 보은을 해야 될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아마도. 저보다 더 나쁘게 해석하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 편입니다. 최영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역의 단체장들 있잖아요. 단체장들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뭐 하여튼 뭐 잘하든 못하든 오해가 있든 없든 화제가 되고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러는데 네. 왜 정책을 한번 펼치다가 다음에 이렇게 바꿔서 정책을 하면 아 왜 그 바꿔서 이번에 왜 달라졌어요? 그러면 사정이 달라졌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뭔가 근거를 얘기 안 하시고 네. 사정이 달라졌어. 그렇죠. 선거에 또 나오시면 아 이번에 또 나오세요? 그럼 뭐라 그러시? 나 아니면 안 돼. 그렇죠. 나 아니면 안 돼. 국민들이 열망하잖아. 국민들이 열망하잖아. 내가 꼭 해야 돼. 최근에 지역의 두 분의 행보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이번 시간에는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의 논란이 되고 있는 행보와 발언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논란을 부른 그의 행보, 이시종 지사의 인사는 관피아 스타일. 아니 근데 관피아 하면 많은 분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예, 어떤 부분 관료 때문에 플러스 마피아를 합성한 거죠. 그래서 관피아라고 그러는데 예. 관료가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관료가 정년 퇴직을 하고 관련 기업이나 관련 단체, 관련 협회에 임원으로 가서 네. 결국은 공무원 생명을 좀 연장하고 그 다음에 각종 특혜를 따내거나 뭐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해서 유착 관계를 맺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관피아라는 단어죠. 그러면 이번에 이시종 지사께서 이런 얘기를 듣는 관피아 스타일이라고 말을 듣는 뭐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런 겁니까? 사실 모든 행정기관, 모든 지자체 다 똑같아요. 사실은 관료로 있다가 퇴직하고 관련 뭐 도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에 임원으로 가는 일은 흔한 일이고 예. 항상 비판을 해왔지만 그것이 끝나질 못했잖아요.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흔한 일이다. 그렇죠.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서울에서도 중앙에서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은행연합회장 하면은 다 이제 옛날 기재부 출신 재경부 출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모피아라고 그랬죠. 유명했죠. 그래서 피아자들은 예. 참 많죠. 그중에 이제 최고봉이 지금 관피아가 됐는데 1930년대 그 이탈리아 시칠리 섬에서 생긴 그 마피아도 예. 처음에 초기에 미국에 진출해서 이렇게 뉴욕의 뒷골목이나 이렇게 장악하고 할 때 딱 예. 자기 영역 아닌 건 안 건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마피아도. 근데 지금 관피아는 전후방 뭐 그냥 사정 없이 거의 뭐 문어발 수준으로 웬만한 분야를 다 장악하게 되니까 또 하나 문제 되는 게 정피아라는 것도 있잖아요. 정피아요. 국회의원 선거나 지자체장 선거에 나가다 떨어진 집권 여당 인사들을 예? 국공기업 뭐 이렇게 기업체의 사장으로 임원으로 임명하는 게 많잖아요. 예. 뭐 은행에 상임이사를 시켜주거나 뭐 그 상임 감사를 시켜주거나 기관장을 그렇죠, 그렇죠. 시켜주거나 이런 예. 대표적인 게 우리 저쪽에 북쪽에 있는 한국 가스안전관리공사 사장 우리 지역 출신의 집권여당 낙선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가셨어요. 정피아도 문제고 관피아도 예. 문제고 이번 그 정부에서도 약 400여 곳의 그 공사 내지는 공단 예. 관련해서 50% 이상이 정피아가 갔다고 하는 걸 보면 관피아 정피아가 이제 옛날 같은 어떤 자기 영역이나 어떤 건드리지 말아야 될 영역 이런 거에 대한 그 어떤 아날로그적인 어떤 윤리의식이나 정서 이런 것도 없어진 거 아닌가 하는 그 최근에 터진 뭐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과 예. 그것도 거의 관피아 비슷한 거 아닙니까? 관피아 정피아 합쳐진 거죠. 그래서 뭐 뇌물죄로 너가 구속됐다 집행유예 받았나 그랬잖아요. 예. 그처럼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죠. 관피아나 정피아 같은 거. 이시종 지사 인사 얘기하다가 마피아로 보냈다가 지금 이제 관피아로 들어와서 근데 이런 지적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누군가는 인사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관피아 지적을 받은 대상자들이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보통은 이 도에서 관할하는 자리들이 이제 핵심 도 산하 기관이라는 게 직할하는 게 한 27개 정도가 있다고 하고 뭐 반개로 이제 보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도에서 직할하는 거는 아마 어떻게 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예. 상대적으로 이제 비난이 덜할 것 같은데
약간 방계성, 그러니까 도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직접 임명하는 게 아닌 거.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관피아의 비난이 더 많겠죠. 예. 예를 들어 산업단지 관리 공단, 예. 뭐 이런 이제 몇 가지 몇 개가 있죠. 청주 산단 있고 뭐 오창 산단 이런 산단, 그다음에 충북 개발공사 이런 건 이제 직하라는 거죠. 직하라는 예. 거. 그다음에 이제 충북 학사. 충북 학사. 예, 예. 충북 학사의 관장. 이제 이런 자리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비판을 받고 있죠. 이거 저 인사 받아가지고 갔다가 또 괜히 분란만 일으키고 또 소란만 일으키고 맞죠. 또 이런저런 그런 걸로 항상 뉴스거리가 되고 있죠. 결과적으로 네. 전문성도 부족하고 뭐 지금 문제가 특히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건 뭐냐면은 사실 관피아는 어느 정권이나 어느 지자체단체장 때나 항상 있어 왔어요. 다만 네. 최근에 이시종 지사의 문제점은 뭐냐면 과거에는 그런데 나갈 때 그 공무원이 정년을 한 2, 3년 남겨두고 명퇴를 해서 예, 예, 예. 후배들한테 자리를 물려주는 용퇴 형식으로 가서 그 기관장이나 이런 뭐 상임이사나 이런 걸로 갔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어. 최근에 이시종 지사는 정년을 꽉 채워둔 그런 공무원을 내보낸다.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응? 그래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저 그냥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네. 이시종 지사가 이제 3선을 하셨으니까 1선, 2선, 3선 이렇게 그냥 임의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1선 때, 2선 때는 네. 어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태 형식으로 해서 당시에도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있었지만 근데 이번에 3선 때는 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인사 스타일이 초선, 재선 하실 때까지는 6개월 최하 6개월 많게는 한 2년 정도 남았을 때 용퇴를 하면 그만큼 후배들이 승진할 이제 자리들이 또 생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명분도 어느 정도는 되죠. 아직 되고. 한 2년 정도 예를 들어서 남았는데 내가 용퇴 명예퇴직을 하면서 다른 자리로 간다 하면서 숨통을 틔우는 그런 아하, 것도 있었는데 예. 지금 이제 3기에 들어와서 집중적으로 비판받으신 거는 꽉 채워서 이미 이제 퇴직금까지 다 받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물론 새로 취업을 하면 퇴직금에 규정이 있어요. 얼마 이상 그 저기를 못 받게 이제 이런 것들이 규정은 다 있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후배들 숨통 틔우는 것도 아니고 아하.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무조건 비난할 수 없는 건 있어요. 없는 게 뭐예요? 뭐냐면 어떤 협회라든지 또 이런 공단이라든지가 거꾸로 이런 퇴직 공무원들을 원하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많거든요. 그렇죠. 바람막이. 로비 창구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예. 아 로비 창구. 사실은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2년 내놓고 가나 꽉 채워서 가나 똑같은 거겠죠. 아 그러면 답을 좀 줘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대목에 있는데요. 네. 이전에 그렇게 인사를 하시면서 했던 일들을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왜 바꿨을까요? 아마 도의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시종 지사님의 사정이 달라졌죠. 본인의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본인이 본인도 네. 그 입장이거든요. 역지사지하니까 나도 이제 그만두는데 삼선이면 못 나가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니까 나도 퇴직 후에 가야 되는데라고 하니까 얘도 공무원도 그렇구나 퇴직하고 생명 좀 연장해주자 2, 3년 해서. 예. 보내지 않았나 그분들은 거기에 갈 자리가 있어서 가죠. 지사께서는 어디를 가실 수 있을까요? 가시겠죠. 니도. 이게 진짜로 퇴직 후에 어떤 보험 자리 이런 지적들이 있던데 아마 진짜로 그래서 제 추측에는 지사님 당신 본인의 어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12년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예. 그다음에 지사님께서는 저 7번 정도 당선됐다고 그러죠. 그렇게 보면 4, 7, 28, 네. 28년 정도의 어떤 선거를 통해서 누적돼서 오면서 예. 보은을 해야 될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아마도. 갚아야 될 빚이, 마음의 빚이 굉장히 많을 텐데 아마도. 그 부분을 다 감안해서 뭘 하려다 보니까 초선, 재선 때는 좀 어느 정도 이 룸을 갖고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촉박한 거죠.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저보다 더 나쁘게 해석하네. 나는 본인이 상황을 처해보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해서 배려를 해주는 게 아니라 정치적 보은. 아니 근데 진짜 7년이면은 7사 28년 30년 가까이 네. 지금 도지사 하시기 전에 뭐 국회의원도 하셨고 그 전에 충주 시장도 오래 하셨거든요. 네, 네. 보원하려면 어마어마하실 것 같은데 진짜. 그렇죠. 엄청 많이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또 다른 지적들도 있잖아요.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 없을까요? 정말로 그 보원 뭐 이런 측면만 있을까요? 글쎄 지사님께서 지금 보면 대한민국에서 뭐 빼놓고 다 해본 분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지역에서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총리 대통령 빼놓고는 다 해보신 분이다라고 하는데 과연 예. 그러면 다른 어떤 지사님의 개인 욕심이 뭐가 그렇게 있겠어요? 뭐 한때 우리 무예 마스터 한참 할 때 무슨 총재 그때 그 세계 총재인가요? 뭐 그런 얘기가 있었긴 했지만 네. 뭐 그런 정도가
과연 이 지금까지 누려온 어떤 명예나 또 공직자로서 어떤 희생 헌신한 거에 대한 어떤 그 노후에 예. 그거 어떤 다른 자리로 이렇게 보상된다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래요. 사실은 출연기관장이면 지금 도지사 밑에 자리 한참 네. 밑에인데 예. 밑에 사람들 배열했다고 해서 내가 더 높은 자리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개인이 본인도 이제 그만둘 때가 됐으니까 그만 퇴직한 공무원들이 딱 보이고 하니까는 예. 이런 배려 차원이나 아니면 나한테 충성을 많이 했으니까 배려를 해준다. 뭐 그런 차원이 많이 개입되지 않았나 싶어요.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깨끗하게 그렇게 곱게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전문성을 지사 입장에서 전문성 있는 분들을 제자리에 앉혀서 전문성 있는 일을 시키는 부분은 또 그럼요. 있을 수 있어서 네.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봐야 할지. 저는 이거는 이제 관피아 논란은 뭐 지금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정말 뭐 몇십 년 동안 있어 온 얘기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결국 인사 시스템 내에서 소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공직자 이제 재취업 윤리위원회가 이제 재취업 심사 승인 같은 것도 하잖아요. 예. 이렇게 보면 중앙공무원 이렇게 눈에 띄는 자리들은 분명히 유예기간 같은 것도 정확히 잘 지키고 한다 이거죠. 그런데 예. 우리 오히려 이제 지방공무원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게 덜 띄죠. 뉴스거리도 덜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각지대가 생겨 바로 그 자리에 갔다든지 여기 뉴스 기사에도 보면. 뭐 미리부터 그쪽으로 출근하듯이 그런 의혹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의혹들이 이제 보도된 게 있잖아요. 예. 아직 퇴직도 하기 전에 출장이라고 써놓고 그렇죠. 거기 가서 행사에 참석하고 출장비는 출장비대로 받고 그쪽에서는 예우를 받고 뭐 이런 의혹들도 나오는데 예. 그러면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도 철저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아예 인사 시스템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충주 그 공무원 노조에서 문제 제기했던 충주 부시장을 왜 도청에서만 도청 국장 출신들만 계속 부시장에 오느냐 뭐 이런 예. 거에 대한 답은 지금까지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은 시스템 부분이잖아요. 예. 어떤 이런 시스템 차원으로 아예 그러면 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한다 하는 그런 기준도 명확히 마련하고 집행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이게 이제 헌법학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은 예. 우리가 이제 관료나 관료 유사한 뭐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의 기관 조직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것을 뭐 전문성도 살리고 정치적 중립성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논리도 있지만은 예. 그 선출직들의 정치적 책임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민주적 통제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정피아 마피아의 근간이라는 근간이 대립되는 거거든요. 관피아, 거기에 관피아나 정피아나 이게 이제 고 조직의 공무원 조직이거나 그 유사한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전문성도 중시해야 되지만 예. 시민들이 통제를 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선출직 공직자가 여기 사람을 보내서 관리 감독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정치적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이것이 서로 충돌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관료나 관료 유사한 사람들한테 다 맡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걸 통제를 해야지.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관피아 문제가 제기되는 것처럼 관료들의 생명 연장 뭐 이런 식 아니면 보상이나 특혜 쪽이 예, 시혜처럼 예. 베풀어주는 자리 이런 것이 항상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런 부분. 그리고 예.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이 혹시 뭐 공무원 하면 일반직, 그다음에 뭐 정무직, 별정직, 뭐 이런 거 계약직, 무기계약직 뭐 이런 것이 다 구별 잘 안 되잖아요. 들어는 봤는데 구분은 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복잡한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선거로 보면 영국 같으면 이제 스포일드 시스템이라고 오로한 나팅 이제 이긴 쪽에서 다 가져가고 예. 진 쪽에서 역관주의들이 이제 막 바뀌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대다수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관피아 논란에서도 그렇게 큰 혜택이 아마 상대적으로 적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맨 상 윗단에 이제 별정직 내지 정무직으로 돼 있는 분들이 이제 주로 누리는 얘기들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이 공무원들로서 좋을 것 같지만 아주 그 상층부 몇 명에 해당되고 나머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정말 오히려 사기를 꺾는 그런 일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잘 조화가 좀 이루어져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인사 시스템 부분도 좀 보완할 부분이 네. 있는 거고요. 네. 하나만 마무리 더 첨언드리면 예. 지금 충북도도 개방형 이제 공모 이런 것들도 해서 보면은 예. 공직 또는 어떤 유사 공직들이죠. 그러니까 준 공무원 이런 공단 이런 건 사실상 이제 준 공무원이죠. 사실상 예. 그렇죠. 이런 데서 굉장히 전문성을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뭐 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어떤 테크노크라트 그 기술자 특정 기술을 갖고 하는 이런 굉장히 전문적인 공무원분들이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것들이
뉴스에 꽤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 시대적으로 점점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분들이 더 좀 무대받고 각광받을 수 있게 그런 어떤 채용이나 어떤 그런 문을 여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 밑에 분들 전문가들 채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윗사람도 그런 전문성을 좀 갖춘 사람을 어차피 뭐 그 위에서 정치권에서 임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걸 또 피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가능하면 예를 들면 가스면 가스, 전기면 전기, 기차면 기차. 이런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치적 힘에 따라서 배분을 해주잖아요. 쪽 아. 제일 좋은 자리서부터 아래쪽까지 얘가 정치적 저기가 얼마 포지션이 어디다라고 네. 이렇게 딱딱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런 아쉬워서. 게 진짜 문제죠. 이런 네. 게. 그렇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